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에 우려해 3일 발표한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7.4%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떨어진 결과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도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두 요소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현 정권 자체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현상은 향후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군들에게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군들이 문재인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 인물들이란 점에서 그들의 지지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현상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면서 그 상당 부분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당에 실망한 국민이 국민의힘 지지로 지지를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러한 민심의 변화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 요인은 중도층의 정권으로부터의 대이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지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자 대통령 문재인이 겁먹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이 3일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정권 차원의 윤 총장 몰아내기가 민심을 돌아서게 한 주요 요인이란 점을 문재인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정당성, 공정성을 주장하려면 연기가 아니라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징계위는 그대로 열리게 하고 더욱이 대통령 자신이 핵심적으로 관련된 것이 드러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를 위해 윤 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최근까지도 월성원전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를 차관으로 졸속 임명해 징계위에 참석하게 하면서 정당성, 공정성 보장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것이고 이율배반적인 행태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선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지지층만 여권에 남고 중도층이 이탈해 야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30.5%만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의 약 70% 가까이는 여권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중도층이 많은 지역인 충청 지역에서 문재인의 지지도가 14.9%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은 13.2%포인트나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충청주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윤 총장 직언회기에 골몰하자 충청민심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역시 지역적으로 중도층이 많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에서도 70% 가까운 중도층의 대이탈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내년 봄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 관련해 여권으로선 암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선거에서 중도층의 표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 변수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중도층 이탈과 함께 호남에서의 큰 폭 하락도 이번 리얼미터 교통방송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광주 전라에서 낙폭이 충청 다음으로 큰 13.9%포인트 하락했는데 호남까지 무너지면 문 정권은 끝이나 다름없습니다. 호남의 이러한 이탈 현상은 여당 내에서 이낙연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친문 극성 지지층 의존도가 심해 이낙연은 향후에도 자기 색깔을 보여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는 호남의 현 정권으로부터의 등돌림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돼 문 정권에 대한 호남의 지지도 거품은
꺼지는 일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도층의 민심은 국정 지지도에서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 현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TBS 조사에서 중도층은 장관 취미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 잘못한 일이 67%로 나와 잘한 일 31%를 압도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중도층의 70% 가까이가 문재인 국정운영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이유도 장관 취미의 폭주와 실패를 반성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 폭주, 불법적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정권의 핵심 지지층에 경도된 국정운영이 중도층의 대거 이탈을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중도층의 지지를 잃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선거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층의 표심이 총선 이후 7개월 만에 크게 변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몇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더니 타협을 모르는 극단의 정치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고 그것이 상식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국민들을 현 여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문재인부터 집권당 그리고 그들의 극성 지지층들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도 없고 반성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을 가르치려 들고 자신들 비판자들을 비난하는 데 몰두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그들이 처한 실제 상황은 윤 총장에 대한 불법 해임을 강행하자니 민심의 이반이 갈수록 두렵고 여론 악화가 두려워 윤 총장 해임 시도를 중단하자니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두려운 자기 모순에 빠진 상황이어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 개인 강행 유혹을 쉽사리 끊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 수 있습니다. 문플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